교수님들 지금 앞에 있는 이 화면의 그림이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통영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예, 이게 한산도에 있는 제성당 그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한 그림의 한 컷에 속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현재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국립교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일제시대에 경북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고미술품이나 한국 유물을 대량 수집했던 오쿠라라고 하는 일본인이 해방 무렵에 무려 한 서너 트럭 이상의 우리 유물을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그 소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작자는 진재 김윤겸이라고 하는 정선 화풍을 가지고 있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진재 김윤겸이 1765년에서 1768년 무렵에 지금은 그 진주 쪽에 가면은 문산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자리가 소촌역이라고 하는 큰 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역에 이 진재 김윤겸이 소촌 찰방을 역임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 역의 역장쯤 되는 그런 자리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무렵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1770년 전후해서 경남북 일대를 많이 유람하면서 다수의 그림을 그렸는데 현재 동아대학에 보면은 영남 기행 하첩이라고 하는 한 14점 정도의 그림이 수록된 하첩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일본에 있고 낮장으로 독립된 그림이지만은 아마도 이 시기의 비슷한 그 일련의 작품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떨어져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근 250년 전쯤에 한산도의 제성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그 화풍이 뛰어난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대략 크게 세 가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글이 많이 알려져 있는 통영 출신의 한국 소설가로서 큰 몫을 하셨던 박경리 선생이 아마도 36, 37 무렵에 초창기에 남겼던 김약국의 딸들이라고 하는 작품의 모두 부분에 통영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문학적인 문장이긴 하지만은 자기 그 본향에 가지고 있는 진한 냄새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이런 수공이 발달됐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바닷빛이 고운 탓인지 노란 유자가 무르익고 타는 동백꽃이 청명한 기후 탓인지 모른다. 이런 문학적인 수사를 쓰고 있었는데 어쩌면은 통영이라고 하는 현재의 고장이 왜 우리나라 전통 수공업의 하나의 메카, 요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하나의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영이 생겨진 내력은 대략 이렇습니다. 세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경상 우수영이라고 하는 곳이 먼저 생겼다가 많이 알려진 대로 충북 이순신이 임난을 맞이해가지고 해군 전체를 통할 지휘하기 위해서 1592년 8월경에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해참 총장 내지는 해군 작전 사령관 격의 그런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통제영이라는 말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각 해역을 방비하고 있는 수영이라고 하는 해군 군사기지가 다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통합적인 그 우란하는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는 알다시피 이 수군사령관인 통제사가 움직이는 곳이 본정입니다. 그래서 전란 중에는 한산도라든지 무안에 있는 고하도라든지 또 고흥에 있는 고금도라든지 이런 쪽이 충무공의 본진영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통제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군영이다 해서 행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는 충무국은 전라 자수사라고 하는 직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602년 무렵에 가서 이 시기는 이제 충무공이 작고를 하시고 그 뒤에 이시연 통제사라든지 유형 통제사라는 분이 4, 5대에 부임을 하는데 이 무렵에 가서 이제는 삼두수군 통제사가 전라자수사를 겸하는 게 아니라 경상우수사, 경상도의 오른쪽 바다를 지키는 우수사의 그 겸직을 하면서 본거지가 지금의 고성 춘원포라고 하는 곳으로 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경상우수영의 마지막 단계인 오아포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비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보아서 육지에 있는 고성의 춘원포라는 곳 옮기면서 봄철이 되는 바닷물이 잔잔한 3월에서 8월까지는 수군 주력 부대가 거제에 있는 오아포 일대에 머물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거세지는 9월 이후의 시기에는 본영인 고성 춘원포에 있는 그래서 고성 춘원포를 노영, 거제의 오아포 쪽을 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원체제가 되다가 1604년에 가서 비로소 지금의 통영 자리인 두룡포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의 통제사가 이경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오늘날의 통영을 사실상 건립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영 현지에 가면은 지금 현재의 그 세변관이라는 건물 앞에 고전어가게 두룡포 기삽이라고 하는 비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925년에 19대 통제사였던 구인으로라고 하는 분이 통영이 이렇게 해서 시발했다는 내력을 담고 있는 일종의 사적비입니다. 통영을 상징하는 비입니다. 현재는 글이 상당히 마모되어가지고 원문이 판독이 어려운데 이건 그 당시에 이후 단 창원부의 오늘날로 이름이 시장 역할을 했던 창원부사로 있던 박홍미라고 하는 문인이 당대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은 걸출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통영이라는 곳이 이러한 사정으로 세워졌노라는 것을 밝힌 비입니다. 통영을 상징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통영은 대략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비슷한 무렵에 그 당시에 경상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던 경상감령이 대구로 옮겨갑니다. 약간 빠르게. 그러면 대구의 경상감령을 여기에 왜 유형체제라고 표현을 쓰느냐 면 그전 단계에는 그 당시에 경상도를 다스리고 있는 관찰사, 흔히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존재가 경상도 일대 특정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 일대를 순력하면서 우리가 관찰사나 감사라고 하는 걸 순찰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행정을 두루 움직이면서 하는 이런 순영체제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대구가 경상감령으로서 붙박이 된 게 1601년이고 그 다음에 육군을 총괄하고 있는 경상우병령이 본래 지금의 창원에 있었는데 이게 외란 중에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근거지를 진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시기가 1604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통영이 세워지고 하던 비슷한 시기에 거점적인 군사기지가 마련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라면 뭐겠습니까? 진주나 대구는 그 당시에 대도시입니다.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통제형이 생겨진 고성의 춘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적한 바닷가에 하나의 어촌에 지나지 않는 아무 바다 배경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300년을 지속하면서 군정의 체제가 유지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통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통영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수군 편제를 지금 보다시피 표현을 해놨습니다. 크게 거진과 제진, 소모진으로 나누어지고 대략 23개의 수군 기지가 그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별표를 해둔 서너 개, 풍덕포, 소비포, 상주포, 곡포 하는 것은 나중에 1750년 전으로 해서 국가적인 이 수군 기지의 정비 과정에서 사라지고 남은 것이 대략 23곳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1895년 7월경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23개 중에 특이한 것은 풍덕포 아래에 있는 여기에 섬진이 있습니다. 이 섬진은 경상도 안에 있는 해군기지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알려진 광양의 흔히 매실마을로 알려져 있는 다음면 쪽에 있는 그 앞에 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섬진강을 끼고 있는 광양 쪽에 있는 조그마한 수군기지입니다. 그럼 이게 왜 경상우도 가나리 아닌 쪽에 있었을까? 그건 나중에 같이 한번 겸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쟁이 관할하는 삼도 수군의 경우는 현재 보는 것과 같이 전체 속지리 그 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해군기지가 62곳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그 당시 고을 181곳 중에서 대략 통제형의 관할 안에 있는 것이 45곳 정도,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통제형의 군사적인 통제와 관할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형의 살림살이가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다른 군사기지와 비교를 해두는데, 지금 보다시피 통제형과 그 다음에 육군의 군사기지로서 대중국 방어를 받았던 평안병영이 그 당시에 지방의 군사기지로서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통제형의 경우에는 그 살림살이 밑받침이 되는 게 뭐냐, 환모미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환모미라는 것은 각 지역에 환곡이라고 하는 공물을 갖다가 빌려주어서 그 이식을 군영 운영의 재정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이는 이 잡새 부분에는 한 10% 정도의 분량이 해세라고 하는 바다를 관장하면서 얻는 수입입니다. 이를테면은 염전이라든지 미역밭이라든지 각종 그 상설이 움직일 때의 어세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수입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영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문제가 다른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 또 같은 수영이라 하더라도 가령 전라자수영이나 우수영, 항해수영이나 이런 경우에 그 재정의 규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엄청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군액 배정 문제는 여기에 보이는 군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각 고을에 있는 주민들이 군역의 의무를 군포로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중엽의 경우에 전체 경상도의 경우에 군역 액수가 30만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지방에서 근무하는, 지방에서 몫을 내는 군역세의 부담이 80% 정도가 되고, 그 가운데서 지금 보다시피 통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그 감령이나 군령에 비해서 상당히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밑에 한국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좀 전에 잠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만, 전체 160곳 정도가 되고 고을상으로는 103곳 정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군사적인 통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우리 이 전통 공예와 아울러 가지고 물류의 문제, 원자재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통제에 필요한 다양한 물자의 수급이 18세기 말엽의 경우에는 전체 삼남, 즉 충청, 전라, 경상도의 37고을과 19진에서 조달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영남의 경우, 경상도의 경우에 좌읍이 5곳, 오른쪽 우읍이 19곳, 그 아래에 있는 수군진이 19곳이고, 그 다음에 충청, 호남 경우에, 즉 전라도의 경우에는 전라우도 쪽이 9곳, 그 다음에 전라자도 쪽이 4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달되는 물품이 70여 종 이상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중류라든지 각종 그릇을 포함한 기물, 그 밖에 종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각종 동물의 그 가죽이 되는 육필류, 목재 등이 공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물류 수급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창고입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조선시대는 전부 현물 경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량이 직접 조달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통영만 하더라도 통영성 내에 있는 창고가 3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통영의 성내에 있는 30여 곳의 창고 외에 외곽의 관할 지역 10곳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상 외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외창을 표시해놓은 게 지금 아래 지도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여기 깃발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의 밀양에 있는 삼랑진 쪽에 삼랑창이라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그 창원군 안에 보면은 삼진지방, 진전, 진동, 진북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본래는 진해현이라고 하는 조그만 고을입니다. 지금은 창원 안에 통합이 되는데 거기에 장포창이라는 창고가 있었고 마산의 현재 마산 가운데 지역에 마산창이라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지역의 경우에는 한산도에 한산창이라는 창고가 있었고 또 거제 음대 쪽 가까이에 보역사기라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에 고성창이 있었고 남해에 곡포창,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섬진진 근처에 섬진창이라는 창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섬진강 하류에. 그 다음에 하동 지역에 가면 목도창이라는 창고가 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나주 가까이 있는 무안 쪽에 단고창이라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호남 지역인 전라도 지역 두 곳에도 외창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섬진진 근처에 있었던 섬진창 같은 경우에는 1869년 무렵의 근거 자료에도 보면은 창고의 칸수가 20칸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무안에 있었던 단고창도 아마도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창고들은 그 지역 일대에 있는 한곡을 운영한다든지 또 지금 방금 보여준 다양한 물자를 수급하기 위한 일종의 보급 기지 구실을 하는 겁니다. 특히 통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은 군선을 동원해서 해로를 통해 가지고 수송을 할 수 있다는 이점.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거제도에 있는 보역창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거제 이르니 지금이 조선 산업과 마찬가지로 통제형 관할의 수군 전선을 갖다가 조선하는데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역창 같은 경우는 조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자재인 송목이라든지 참나무 같은 것을 갖다가 목재를 조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역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물자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발전해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건 군사적인 문제인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위에는 대략 18세기 만렵의 자료이고 아래는 19세기 중엽 정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이 시기에 가면은 배의 숫자라든지 군사적인 문제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550여 척에 이르는 이 3도의 군선 중에서 대략 통제형 관할에 있는 것이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수군의 주력 부대가 전부 통제형에 모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연히 배의 규모가 많은 만큼 군선의 규모가 많은 만큼 거기에 승선하는 수군의 운영 액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흔히 보여주는 배의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 이 전선 같은 것을 수록한 이 각선도보는 1797년 정도에 제작된 자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동아대 석당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거제부 지도 중에서 그 앞바다에서 수군이 군사훈련하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팔폭 병풍 중에 한 폭입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일곱 곳의 수군 기지도 있었지만은 거제 부사 자신이 통제형 관할 아래에서 군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제는 그 한 고을의 전선이 크게 수군 기지 말고도 두 곳이 배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상의 부분은 거제 부사가 직접 배에 승선해가지고 부하 병사들과 더불어 수군 훈련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제에는 두 고을 뒷면에 제1전선, 뒤에 보이는 게 제2전선, 요거는 병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가 공예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군 기지이니까 당연히 무기 생산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영의 경우에 지금 보이다시피 그 당시의 17세기 같은 경우에 무기 제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두 개는 물랑기포라고 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던 화포인데 하나는 통영의 제작진이 강화도에 파견되어 가지고 제작된 물랑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 것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 직접 이 화포를 제작해서 강화도에 옮긴 그런 화포입니다. 그다음 맨 오른쪽에 보이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가장 대형 화포가 천자총통인데 이 천자총통도 이것을 제조하고 이끌었던 인물이 통영의 군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화포는 현재 궁대에 있지를 않고 일본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내에 유식환이라고 하는 전쟁기념관 내지 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보다 시기가 약간 앞서는 천자총통 한 점도 역시 있습니다. 현재 천자총통은 국내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한 두 점밖에 국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현재 지정된 것보다는 조금 뒤이긴 하지만 어디에서 언제 누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명확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화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반환의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소중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는 그 통제형 안에서 실제 내부적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제일 하단에 보면은 그 당시에 통제형이 가지고 있는 배의 그 전선 편제가 나와 있습니다. 흔히 8전선 선단이라고 하는데 그 북선도 그 8개 전선 중에 하나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병선과 사우선이라고 하는 소형 선박이 주력선인 전선을 호위하면서 연락을 하고 보급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 이끌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대로 이것은 그 당시에 통쟁이 있었던 곳이 고성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고을 안에 있는 한 면을 주둔하고 있는 군영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에서부터 해서 19세기 병 단계인 말기까지 전체적으로 대략 아웃라인을 보면은 고성고을 전체 호수의 대략 절반 정도를 현재의 통영의 중심지인 춘원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인구도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면이나 독립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18세기 말에 15면에 231개의 린데 그 중에 한 면에 지나지 않는 순원면의 통제형 자리에 대략 동수는 50동에서 60동 정도가 되고 전체 인구의 절반과 가구수의 절반이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고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령 현재 우리 부산의 근거가 되는 동네라든지 또 경상감령에 있었던 대구의 비슷한 시기하고를 비교해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2개 면에 대구 감령이 실시되어 있는데 전체 인구 비중이나 이런 것이 통영보다 훨씬 적습니다. 뭐 더더구나 지금 부산의 원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부라고 하는 큰 행정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호수 6, 7천호의 인구수가 3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제형이 가지고 있는 그 인구의 집중도나 밀집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통영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대략 살펴봤다면은 전통공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틀에서 보면은 6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문화재보호법상에, 그 다음에 개정된 2015년의 문화재보호법상의 전통공예에는 대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가에서부터 사까지의 부분은 무형문화재 틀 안에서 나누어진 분류가 되겠는데, 대략 칼로 안에 있는 부분은 현재 이 분야의 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된 종목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공예 미술에 관계된 전통 기술 요 부분이 51종에 달합니다. 상당히 전체적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정리는 대략 지금 여기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전통 공예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서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져 확인되고 있는 게 대략 21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전통공예와 관계된 것은 제가 알기로 대목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산 모시작이라든지, 요런 쪽이 이 21종의 무형문화유산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종묘제례학이라든지, 또 앞선 시간에 아마 다루었던 우리 별신구시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속하는 부분들, 공연예술이라든지 다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이 주로 많이 여기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51종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목 분야, 나무를 다루는 분야만 하더라도 대목, 소목, 소반, 뭐 이렇게 윤도장이라 윤도도장이라든지 목각이라든지 분야가 상당히 다루어져서 50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통영 지역과 연고를 맺고 있는 국가 무형 문화재의 모습이 대략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작고를 하셔가지고 현재는 타계를 하신 분들이고, 현재도 종사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보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김금철 선생이라든지, 또 저 아래에 있는 김승수 선생이라든지 구영환 선생 이런 분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에 준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수자로서 아마도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대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도 단위, 시군 단위에서 국가 무형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통영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남해안 별신구시라든지 통영 성전무라든지 통영 오광대 같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 분은 앞서 그 국가 무형문화재 분들로서 작고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가령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전철동 선생 같은 경우는 소목장이었던 천상훈 선생의 부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석장 김동영 선생 같은 경우는 4대에 걸쳐 가지고 장석을 제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개 토제식 수업을 하거나 전수를 받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라든지 친인척 이런 경우가 공예의 그 장인으로서의 몫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공체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진상과 공납이라고 하는 표현이 진공이 되겠는데, 이것은 통제형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 팔도 전체의 각 고을이나 감령, 병령, 수영이 다 해당되는 몫입니다만은 통영의 경우는 특히 그 몫에 있어서 다양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그 네 칸까지 요 부분이 대개는
명일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월별로 이루어지는 부담으로서 국가체계에 공납하는 이 진상하는 것을 갖다가 월령진상이라고 하고 아래에 특별한 시기나 또는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진상을 별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진상의 내용 안에서 부분을 현재까지 추출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여드리는 건데 대개의 경우에 이 명일진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진 전 시기에 걸쳐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단오절선 부채의 문제라든지 또 다음에 언급될 대구나 청어와 같은 해물 진상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부침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을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복의 진상의 경우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만은 이 전복 진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산도 주변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전복이 많이 양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다 한산도 인근 한산도 내에 있는 그 한산도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섬들입니다. 우리 피진도 같은 경우 용초도라든지 이 봉암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도 같은 경우도 한산도 인근에 보이는 본래 이 죽도는 통영에서 필요한 그 화살용 대나무를 생산하고 있는 전죽전이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골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도 현재 통영의 앞바다에 있는 주요한 섬들 조도라든지 당포라든지 그다음에 연대도라든지 이런 쪽이고 영재라고 하는 건 통영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이런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의 내용 안에도 전복을 두드려서 좀 그 얇게 만든 연복 형태라든지 또는 건복뿐만이 아니고 삶은 숙복 이렇게 내부적으로 내용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표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대구와 청어가 상당수를 진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득대구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미 이때부터 자리 잡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공항이 이루어지는 그 가득진 일대 지역에 좋은 어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이는 조하는 것은 어조, 즉 물고기가 많이 모여드는 해수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대로 일종의 가두리 형태의 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까지는 거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만은 19세기 말엽에 가서 보면은 그 주로 대구나 청어를 잡아 올리는 어장인 어조가 좀 변합니다. 이건 아마 어군의 해유라든지 어군의 밀집도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자료가 다음 표와 더불어서 대구와 청어가 어떻게 진상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그 대구나 청어의 마리수라든지 이게 내용상의 차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등급이 다 나누어져 있고 정해진 기일에 이 대구나 청어를 갖다가 진상을 해 올려야 됩니다. 오른쪽 그 이게 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짐바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잡은 대구나 청어를 대개는 버들가지나 대나무라든지 쌀이 나무로 된 일종의 망태 같은 곳에다가 일정한 양을 갖다가 전부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양으로 올리는 코스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개 지금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로선 진해골, 진동, 진주라는 이쪽에서 함안과 창녕을 경유해서 조령을 통해가지고 올라가는 통영로라고 하는 일반적인 코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주남원을 거쳐서 전주로 해서 가는 그걸 보통 통영별로라고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두 코스를 통해서 이 대구와 청어가 진상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청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물목은 진상서목이라고 해서 그 당시의 통제사가
청어를 갖다가 중앙에 상납하는, 즉 진상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올려보내는 이 청어나 청어가 이를테면은 2등 되는 것은 어느 곳에, 3등 되는 것은 어느 곳에 몇 마리를 올린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개 물량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은 이 진상처의 대상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마리수가 불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실분을 감안해가지고 가현이라고 해서 덧붙여서 좀 더 여유있게 보태어서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의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짐바리로 어떻게 꾸려져서 어느 코스를 통해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미리 예시해 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통영의 다양한 공예품들이 만들어지는 현장, 즉 공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약간은 역사적인 현실 상황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점은 흔히들 세간에 통영을 12공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12공방이라는 개념은 구한 말에서 일제 초입 시기, 그러니까 통제령이 폐영되고 하던 19세기 후반에 가서 대략 공방의 숫자가 12개 내외였다는 것이지 그 전 단계에는 시기에 따라서 공방이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많이 변합니다. 통폐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여기 보이는 제일 왼쪽의 부분이 1889년에 통영지라고 하는 곳에서 공방의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고 다음은 이 18세기 말엽에 보이는 각 공방의 건물의 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9세기 말엽 무렵의 공방의 칸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은 19세기 중엽 정도에 해당하는 그 당시의 공방의 장인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자료들은 19세기 말엽의 대략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를테면 이 공방 중에서도 칸수로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선자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화자방이라든지 칠방이라든지 화원방이라든지 이런 쪽이 비교적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 장인과 연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19세기 말엽의 자료에는 제일 끝에 보면 미선장방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미선장이 따로 있고 여기에도 선칠이라고 하는 특화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변화를 보면 화자장, 통계장, 안자장 하는 신발을 만들거나 화살집과 활집을 만들거나 말 안장을 만드는 이런 것은 19세기 후반에 가서는 공방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은 본디 이 통영의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용도에 주요한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역이 되고 주몫인데 점차로 이것이 민간 수요에 부응해서 확대되고 하면서 군사적인 기능도 전체적으로 저하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공방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되는 통영의 고지도에서 보이는 공방이 대략 한 13개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 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세기 말의 경우가 요거는 같은 19세기라 하더라도 19세기 한 중엽 정도예요. 현재 이 자료는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통영문 지형도라고 하는 그 고지도에서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특이하게도 지도의 외곽에 통영의 주요한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서 본래는 남해 지도 팔곡병풍이라고 하는 막연한 표시를 가지고 수장되어 있던 자료인데 제가 발굴해서 공개하고 현재는 복제품이 통영시립박물관에도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시기는 19세기 거진 폐형 직전인 19세기 말렵 단계의 지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현재 알려지고 있는 통영의 고지도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20종 이상이 되는데 대개는 공방이 막연하게 건물 매체만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구체화된 정밀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유일하게 지금 보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공방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상당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통영의 세변관 옆에 있는 백화당이라고 하는 통제사의 그 핵심 참모들이 거처하고 있는 사무실이 되겠고 그 옆에가 내공사고라고 하는 관리기관이 있고 이 일대가 전부 공방의 모습입니다. 아주 여기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자방 같은 경우가 규모가 가장 크게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하원방과 연관돼서 한 인물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정은 선생님 자리에 계십니까? 아, 예. 바로 이, 김두량이라고 하는 화사군관 또는 하원의 그림입니다. 왼쪽이 월야산 수도고 오른쪽이 흑구도인데, 이분은 경주김씨로서 불과 한 22살 정도의 나이에 통영의 하원으로서 현지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가게 자체가 친가나 외가가 다 하원 가게입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조카라든지 외삼촌도 통영의 하원을 역임합니다. 통영에서 통제사를 제외하고 가장 핵심 참보가 비장과 그 다음에 사막이라고 하는 보직인데 그 사막이 통역을 맡고 있는 일어나 청을 하고 있는 역학과 그 다음에 약재를 다루는 심약과 하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원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이 현재 파악되는 게 통영에 근무한 그 일종의 참모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목상에 한 24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면 통영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순하게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과 관계된 또는 공예와 관계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한양이 가지고 있는 중앙의 문화가 지방에 이식되는 데 있어서 옮겨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고지도라든지 또 수군의 군사훈련을 담은 수조도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그림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이 김두량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영조 어진 화사로서 동참 화사로서 참여를 해서 영조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력을 맡는 아주 수준 높은 하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공방에서 제작되고 있는 다양한 기물들의 밑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하원이다. 그래서 하원방의 규모가 적지 않고 큰 이유가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통영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19세기 단계의 공예품이 대략 64종 정도 파악이 됩니다. 이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1860년 전후의 자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전체가 한 270쪽 정도 되는 자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략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통영의 공방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꾸 이야기하면 통영이 가지고 있는 전통 공예로서의 그 비중이나 역할이 얼마만큼 크고 가치 있는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4종을 대략 계열별로 정리한 것이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군사적인 역할과 군영이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구류라든지 말과 관계된 다양한 그 마구류, 그 다음에 주로 모자나 이런 그 당시에 그 군관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관모 관계, 그 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는 통영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가구류, 그리고 이동의 수단이 되기도 했던 가마, 그 밖에 신발과 장신구, 보관용, 다양한 생활용구 이런 것들이 역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현재 대략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많은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겠고 해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제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단위에 표시되어 있는 체크 표시는 이 기물들이 대개가 다 전부 오치를 사용하고 있는 기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64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7장이나 오치의 문제가 통영의 수공업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 한 개, 예를 들면 동계라고 하는 것이 활과 화살을 포함하고 있는 집이 되겠는데 그 동계의 경우에 제작기간이 보통 8일 정도가 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인 기준에서. 그런데 등급을 제가 굳이 표시한 것은 이 동계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원자재나 꾸밈새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오른편에 보이는 그 가격이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동계 같은 경우에 순언으로 된 경우가 41량 2전 6푼에 해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순도금, 금도금을 한 경우가 37량 8전 8푼. 외장이라는 것은 아마도 약간 일본식 장식을 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양한 기물들이 전부 배치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번에 보이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동계가 되겠습니다. 활과 화살을 동시에 휴대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에 보이는 게 바로 마흔인데 현재 화면상에 조그만해서 이건 조금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전으로 장식을 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그 소재에 따라 가지고 가격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섯 번째 주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주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예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주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가죽을 다루는 갑밭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까닭에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주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죽으로 만든 신발에만 그 쏠림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은 얼레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 주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있을 때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안장 뒤로 끈을 해서 꽁지 부분으로 돌리는 일종의 말 안장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마구리의 기물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장식을 행해가지고 이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피라고 하는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공방 분화에서 보면 나중에 이것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화해장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신발을 만드는 장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피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신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죽을 다루는 그 영역이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로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원래 같은 경우도 흔히 우리가 말다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말의 배 부분 양쪽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보이는 그 7번이 이 말다래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 보면은 고고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할 텐데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다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다래 부분에 하늘로 비상하는 말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 조선시대 일반적인 말다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기물의 원래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 위에 덧씌우는 일종의 가발 형태를 원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 말의 등전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일일이 지금 여기에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만은, 이를테면 뭐 초교라고 하는 것은 초흔이라고도 하는 바퀴 달려있는 일종의 그 가마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부분에 있는 교유서통이라든지 밀병무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유서통은 교서나 유서라고 해서 국왕이 내리는 일종의 그 훈유하는 글을 담고 있는 서류 문서입니다. 근데 대개는
조선시대의 경우는 인명장의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통이라든지 밑에 있는 밀병부남이라고 하는 것은, 밀부나병부라고 하는 것은 군사동원을 위한 일종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팻말을 이야기합니다. 통상 그래서 원형 형태의 둥근 글씨에 잘라서 오른쪽은 지방의 수령이나 지방의 수군사령관인 수사라든지 병사가 휴대를 하고 왼쪽은 중앙의 국왕이 가지고 있다가 군사를 동원할 때는 이 발병부 반쪽을 갖다가 전달을 하면 양쪽을 맞춰보고는 군사를 동원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걸 담고 있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양산 개념과는 달라서 주로 고위관료가 부임하거나 이임할 때 가마 위에 두르기도 하는 대형 양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상당히 화려한 비단과 장식으로 꾸미기도 하고 또 지방의 현지 수령이나 이런 경우에는 천인산, 만인산이라고 해서 이 말하자면은 그 일산에다가 깃을 달아가지고 화려한 장식을 해서 공적을 갖다가 아주 떠받드는 뭐 그런 형태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기물들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이런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약간 보태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총모자, 소위 이야기하는 총모자라고 하는 우리가 총결조라고 하는 갓의 윗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갓 안에 쓰는 거죠. 이건 만근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갓이라고 하는 것이 부채와 더불어서 문모 양반이나 사대부가가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자 남성의 품격을 보여주는 생활상에 있어서 가장 어떤가는 그런 소모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쏟는 공력이라든지 몫이 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이는 요 37번의 요 기물인데,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계 소솔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본래 보면은 일본의 각계 서절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음차해 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남성용 장입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이 안에 남성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이라 이런 걸 문을 열면 서랍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통영이 가지고 있는 군관류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갖다가 여기에 보관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특이한 거고, 현재 국내에는 이런 이 가구는 많이 남아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초은 부분이 이런 것이고요. 이 당해 같은 것, 언장도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 유서통이 요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하나의 유서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은차, 은비녀, 용장 이런 것들도 생활도구로서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밀분항 하는 것은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행담이라고 해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요즘 같으면 휴대용 가방격이 되겠죠. 그런 형태. 일산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염통 안에 들어가는 아얌이라고 하는 일종의 여성도 이와 유사한 머리 뒷부분에 쓰지만 남성도 이런 경우에 일종의 귀듭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담은 통이 이 염통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라든지 연죽, 담뱃대라든지 인두, 가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이 우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비단의 기름을 먹여서 쓰다가 나중에는 유지, 즉 두꺼운 종이에 기름을 발라서 사용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의 초점이 되는 선자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두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글들은 대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의 생활 풍습을 보여주는, 일반적으로 민속화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안에 보면은 부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당시의 사대부가나
3층 부류에게서는 굉장히 소중한 생활화의 도구가 되고 있었고 그것이 민간 영역에까지도 점차 확대되어서 중요한 수공업품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보이는 여름에는 부채, 겨울에는 책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기본적인 하나의 그 생활의 필수품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더더구나 우리가 질부채라고 이야기하는 흔히 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미 고려시대에 제작되기 시작해서 선초 시기 15세기 초에 되면은 우리가 중국의 애물을 갖다가 헌납하거나 할 때도 이 질부채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이 홍승보의 동국시 세계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단오를 전후해서 여름맞이를 위한 필수품으로서 부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민간 부분에까지도 확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시기가 내려가면서 통제령이 단순하게 진상용 부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기관이나 각급기관에 상납하는 부채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자체 소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문건들에 보면은 통제사 자신이 부임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물량의 부채를 지인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나열하고 하는 것들도 기록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부채를 진상할 때 부채만 그 진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대로 다양한 형태의 인두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언장도라든지 이런 기물들도 동시에 상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림이 통령의 대표적인 미선과 합죽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조류나 물고기의 꼬리를 흉내낸 꼬리를 닮은 형태의 미선이 부채다 해서 미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통정 미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부채의 모양새도 모양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부채 자루 부분 이 자루 부분이 되게 길면서 이게 굉장히 오묘하게 다양한 형태의 장식을 가합니다. 이게 통정 부채에 가지고 있는데 이건 고유물이 남아있는 경우고 오른쪽은 제가 앞서 장인을 설명할 때 현재 선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구영환 선생이 제작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제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합죽선입니다. 그런데 합죽선이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질부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사용하는 부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합죽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통 40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라는 것은 말하면 이 하나의 대나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합죽선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부채의 아랫부분이 단시, 짧은 살이고 윗부분이 장시, 긴 살입니다. 그런데 이건 각각 그 나누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대개 미늘을 녹인 그 불의 풀을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축사가 말하자면 대나무 살이 두 개가 이어 붙였기 때문에 합죽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뭐 백죽선이냐 이런 백접선이냐 이런 표현은 뭐냐? 이게 보통 그 상급의 합죽선의 경우는 대나무 살이 5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접으면은 100면이 되죠. 그래서 백접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여기에 특히나 앞서 이야기했던 통령 하원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이 합죽선 사이에 들어가서 아주 그 부채의 격을 더하고 더더구나 이 밑에는 선추라고 하는 또 장식물이 붙어가지고 품격을 더 높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채가 너무 고급화돼가지고 조정에서 부채의 길이나 부채의 이 선추의 장식에 대해서 금령을 내릴 정도로 부채에도 엄청난 그 사치풍자가 유행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채가 어떻게 그 진상되고 있었냐는 구체적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뭐 표를 그냥 압축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603년의 요 기록은 직접 군중에 진상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앙의 각 기관에
통영에서 통영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요 군령이나 감령에서 납부한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궁중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759년과 1867년 것은 시기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고 그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 비슷한 시기 1736년에 진상물목을 담고 있는 고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 부채 진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오른쪽 비고에 보면은 중궁전 또는 세장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납하는 것은 대전, 즉 국왕에 상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데 그 밖에 앞서 우리 그 대구나 청의 진상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모인 중궁이라든지 세자에게도 부채가 상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액수가 불어나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유독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만 부채가 진상 내지 상납이 이루어졌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원자재와 기술 문제가 자리한다. 즉 원자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이 좋은 대나무, 질이 좋은 한지, 종이,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력, 이게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라도나 경상도가 부채 진상이나 상납의 주 근거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보이는 대로 경상감령에서부터 전라우수영까지를 제가 표현했는데 역시 제일 부담을 많이 지는 거는 지금 전주부채가 여전히 유명하듯이 전라감령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경상감령이고 대체로 병령이 약간 많고 수용이 적은 형태인데 19세기 단계에 가서 보면 두 감령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군병령 중에서는 통제형이 가장 액수가 많다. 이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통영부채가 가지고 있는 비중과 가치가 갓과 더불어 굉장히 우월적으로 올려준 것을 반증해주는 구체적인 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보이는 다른 경우도 비슷합니다만은 요 7 한자로는 첩입니다만은 이거 첩선 첩부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질부채 이 합축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치를 한 경우 그다음에 백첩선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던 50시 이상의 고급 부채. 그 밖에 별선으로서 이런 형태의 부채들이 진상이 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부채들의 그 재료가 실제로 어떻게 공급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18세기 말력과 19세기 중엽을 대략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크게 보면은 부채용의 대나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18세기 말엽에는 여기 보이는 대로 14,000자루 정도. 이거는 부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채의 원 소재가 되는 대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의 경우에는 3만 자루로 불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그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자장이 매입하는 게 예를 들어 3,000자루이고 그 다음에 각 도청, 이 도청이라고 하는 표현은 임시 관할기구를 이야기했는데 통상 통전에서의 도청은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외곽에 나가 있는 중요한 외창들이 도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납부대에 사서 납부하는 게 14,000자루 정도 돼서 14,000자루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19세기 중엽의 경우는 이걸 사들이는 그 기관이 통영 안에 있는 병고라든지 봉채소라든지 하는 이런 재정기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사들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진상용의 경우에는 뭐냐? 진상용은 좀 더 고급스러운 아마 대를 쓰고 주의를 해야 되니까 각 고을에서 직접 납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접부채용하고 방금 우리가 보았던 대로 별선주하고를 구분해서 각 고을당 할당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시기적인 차이는 있다. 이것도 역시 불어나는 양상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채 제작에서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영에서의 옷은 전칠과 매칠로 나누어지는데 그 전칠과 매칠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순도에 따라서 전칠보다는 매칠이 좀 더 고급 옷입니다. 그래서 그 한 근당이나 가격의 차이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옷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지금 그 밑에 나오는 부분이 잘렸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 부분이니까 종이의 경우 그러니까
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하지구라고 하는 눈처럼 깨끗한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진상용 부채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피저나 백제라고 하는 것은 땅나무의 원자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저는 땅의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또는 벗겼다 하더라도 가공하지 않은 경우고 백제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껍질은 벗겨서 가공의 1단계를 거친 경우다. 그러면 이런 저들이 이 통영에 공급이 되면은 그 당시 통영 주위에 이를테면 안정사라든지 하는 이런 그 사찰에서 치소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공급된 닭을 가지고서 종이를 만들어서 통영에 역시 상납해서 부채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물론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은 19세기 만렵의 오행무이라는 인물이 하만 부서로 있을 때, 하만 군수로 있을 때 통제영 안에 선자방을 둘러서 그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경력음을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오행무이라는 인물은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기록을 남긴 인물이고 나중에 또 고승부사를 역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재 해박에서 소장하고 있는 통제사 자목이 이종승 통제사라는 자목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행목이 통제사의 그 수하 망료로서 1876년 무렵에 이미 근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목이라는 인물은 통영과는 상당히 일찍부터 관계를 맺고 고종의 아낌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한데 또 다른 별양사라든지 하는 관직을 가지고 이 서부경남 일대를 갔다가 순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만구서, 고성분사, 마지막에는 여수군수를 역임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남긴 그 하만총세록이라는 기록에 진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이 선자장에서 일하는 장인들이 급료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절선장은 주로 단오 때 투입되는 장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일당이라고 할까요? 그게 쌀로서 보통 7대 6홉이 되는데 이걸 한 달을 모으면 한 섬 7말 5대 정도가 되고 돈으로 대신 받으면 월 1량 5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월 1량 5전이니까 앞서 보았던 통영의 당량한 수고품 중에는 소위 고급품의 경우에는 뭐 20량이라든지 40량이라든지 30량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급료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의 고급 공예품들은 얼마나 고가품이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절선장과 더불어 인근 고을에서 대개 많은 인원이 12명 정도의 인원이 차출이 됩니다. 이를테면 거제 고성 남해 같은 경우는 한 각 고을당 2명, 나머지 한 6고을에서 각 고을당 1명씩 차출이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 고을에서 노역비는 일부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대신에 근무기간 동안에 식대비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중간 정도의 중품 정도의 쌀 두 대에다가 콩, 소금, 생선 두 마리, 미역 뭐 두 조각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가는 새우젓 한옥장, 그 다음에 뗄나무 이런 것을 이 기관에서 공급해가지고 근무하는 동안에는 식생활을 해결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다른 공장들의 경우에 일당이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갓과 더불어서 생산되는 그 총결조, 그러니까 갓의 총모자 부분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형태의 역시 노역하는 45일 동안에 급식대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같은 경우도 이 말총을 잘 짜는 갓 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런 형태의 일종의 그 급료 형태를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요 편수하는 부분은 앞서 공방을 분류했을 때 19세기 말에 그 장인들 중에서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급료의 형태가 이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선자방과 연관해가지고는 1800, 한 7, 80년대 이런 시기에는
선자방 자체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산해둔 부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불타버려가지고 난감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통제형에서 충분한 물량을 수급, 그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일시 조정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상납을 갖다가 중지시키기도 하는 그런 형태도 나오는가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자방을 운영하는 장인 중에 제일 우뚜버리가 변수 또는 편수가 되겠는데, 김만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1870년대에 보면은 이 화재가 직접 났던 시기에 그 당시에 정통제사라는 분이 나중에 오직으로 물러납니다만, 이분이 자기가 재임 시절에 통영에서 한 9만 냥 정도의 말하자면 개인 그 사비를 착보해서 나중에 인사 조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9만 냥 중에 선자방의 제일 우두머리였던 김만옥이라는 편수가 상납한 것이 7천 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선자방 운영이 막대한 이권과 연결되어 있었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은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앞에 그런 비교적 초창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 통제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만은, 물론 이분은 일종의 자천성 인사를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이 시기는 아시다시피 임난이라고 하는 그 큰 전란이 끝나고 난 뒤 불과 뭐 채 한 20년 남짓된 이런 시기 초창기의 통제인 기록 중에 하나인데, 이미 그때도 보면은 이 통제사라는 양반이 공방 안에 있는 수많은 공장 장인들을 동원해가지고는 전쟁과는 관계없는 무구라든지 군사적인 용도와는 관계없는 기물들을 제작해가지고 말하자면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시기적으로 훨씬 조금 이보다는 좀 뒤의 기록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 통제형을 이곳에 두었다는 것은 제가 편의상 표현한 것이고, 이 앞머리 글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규경이라는 이 실학자에게 했던 분은 이 팔로이병 변정설이라는 글에서 조선 팔도의 중요한 고을의 특징이나 내용들을 당대의 눈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냐면, 고성 고을에 있는 아낙네들이 남성 못지않게 거세고 당당해가지고, 뭔 좀 잘못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공박을 주고 구박을 주면서도 남성들이 쩔쩔맸다. 그런데 그 아낙네들이 큰 소리를 치는 바탕이 뭐냐? 고성 고을에 있는 장시, 시장에서 대라든지 칼을 들고서 활발한 상업활동을 하면서 기세가 등등해서 말하자면 경제력을 갖춘 그 당시에 고성 고을에 여성 아낙네들이 많아가지고 남성들이 말하자면 안절부절하는 지경이었다. 그 이유가 뭐냐? 통제형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통제형 공방 일원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기예품들이 그 고을의나 인근에 있는 장시에까지 이게 나와가지고 상업적인 흥성이나 이익을 얻는데 엄청난 구실을 하고, 거기에 여성 장군들이 상당한 여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성도 절절매는 이런 모양새를 이야기하면서 끝무렵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통제형이 이미 19세기 후반 이 시기에 가면은 나라가 태평한 나머지 군사 의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이 숱한 장인들을 두고 수도인 한양에서 필요한 그런 중요한 고급 수공예품이나 가치 있는 돈 될 만한 것을 갖다가 마련하는 데만 거기에 쏠려가지고 알게 모르게 통영이 가지고 있는 비축된 군사 공물, 군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새 들어간다. 그래서 애초에는 공방이라는 것도 통제형이라고 하는 큰 수군 군영이 가지고 있는 운영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 본뜻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중병이 돼가지고 이걸 바로잡고자 해도 대책이 없는 지경이 됐다. 당대의 눈으로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견상으로 보면은 오늘날 그 결과물로서만 보면은 화려한 통영의 수공품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우리가 감흥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 현장에 있어서는 이런 그림자 부분이 사실은 짙게 남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뤘던 내용을 한번 갈무리를 한다면은 무엇보다 통제형이 가지고 있는 그 공방을 중심으로 한 공예품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군령의 물자 수급이나 군비 유지를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일단은 물자 수급에 있어서 그 진상과 공납을 위한 체계가 잘 갖춰진 밑바탕 위에서 공방 운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자기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작업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분이 또는 민간 부문에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에 가면은 앞서 우리가 그 고승현의 그 호흡 연동상에서도 봤듯이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독립도 개편이 돼서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주 인구도 그렇지만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사들이 들락날락하고 장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드나드는 그 총체적인 과용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곡물류 같은 것은 사실상 객가 지역에 협소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충족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장배를 통해서 다 이게 조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품 확대에 따라서 공방의 내부 구조도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주로 그러한 말하자면 돈이 될 수 있고 민간 부분이 되는 쪽으로 점차 확대 개편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통제형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양상을 저는 대략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합니다. 우선 그 통치 구조나 지배 구조 안에서의 광역성. 한 도는 그 도를 관할하는 데서 머물지만은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포괄한다는 점에 있어서 물류나 인원의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두 번째는 앞서도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대개는 통영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보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군관이나 병사들의 한 중간 단위까지는 현지인들이 줍니다. 그렇지만 최상층부 지휘부에 속하는 주요한 인물들은 한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외부 인사들입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수도권 문화나 외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늘려 있었다. 그 개방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조선사회, 양반사회 구도와는 조금 색깔이 다르게 이 고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틀이 갖춰져 있었다. 그래서 흔히들 통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통영의 들머리 부분이 원문인데 그 원문 고개에 들었을 때 외부인들은 갓을 내리고 부자 자랑하지 않고 다소 조신한 표정을 가지고 통영 안을 들어와야 되지 내가 낸데 하고서 품 내게 오다가는 통영 사람들에게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구전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통영 사람들이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질박하고 검소하면서 현장 생활에서 투철했던 그런 모습의 양상, 실용적인 면모들을 이 소공업품과 공예품과 더불어 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릴 수 있는 거는 한국 사회 전근대 역사 연구나 이 과정에 보면은 객가 지역, 바다를 접하고 살아가는 민초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들이 아직도 연구가 일천합니다. 연구자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겨우 지금에 와서는, 근래에 와서는 목포대학이라든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라 이런 쪽이 섬 중심의 문화를 많이 나름대로 정리하고 파헤치고 있습니다만은 섬도 물론 중요한 그 연구의 대상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삼면의 바다를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이 전근대기의 객가 사람들이 살아났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본인들 자신이 남긴 기록이나 자료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연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앞선 선생님들이 주로 민속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대배라든지 또는 동해안 별식물이라든지 이런 좋은 그 민속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은 좀 더 탐구하고 이끌어가야 될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통제형과 가지고 있는 전통 수공예에 대한 또는 전통공예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는 겨우 걸음마하고 있는 단계이고, 특히 이 부분은 공예 분야라든지 이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근 인접 분야 전문 연구자들하고 어떤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여기서 조금 매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